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로지스밸리 옆에 있는 케이프 더 하이어트라는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모형들을 보시겠습니다. 모형들을 보면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까지의 건물인데요. 참고로 이거는 2차고요. 1차 더 하이어트는 순조롭게 완판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판이 되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상 2층에서 5층까지는 주차장이고요. 여기 바로 위층에는 이제 테라스가 있는 호수입니다. 호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13층이고 여기가 14층인데 14층에는 테라스가 있는 펜트하우스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높아서 빠른 전화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케이프 더 하이어트는 로지스밸리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물류창고거든요. 여기는 확대해 놓은 거고요. 전체적인 지도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곡 JC가 이제 예정이고요. 교통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반월공단 배후를 갖다 했기 때문에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실 염려는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대출이 90%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잔금시까지 뭐 돈이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3년 6월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견본주택, 즉 유니티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예, 이제는 견본주택, 즉 유니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홍보관에서는 B타입을 마련했는데요. 사실은 여기 케이프 더 하이어트가 여러 가지 그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아이소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아이소 설명은 여기서 일하시는 팀장님이 차분차분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252세대 중에서 161실이 주력 상품으로 A타입 161실이 있고요. 평수는 6.2평 정도 되는 타입이고, 이제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3층, 14층에 이제 층마다 몇 개씩 있는데, 그건 다 해서 7실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하나가 있는데, 테라스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평수가 커요. 그리고 이제 D타입 같은 경우에는 층마다 두개 호실로 인해서 이제 총 15실이 있고요. 보시면은 투룸이죠. 방 하나, 두 개, 그리고 큰 거실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D타입. 그리고 E타입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펜트하우스처럼 위에 쓰실 수 있는 딱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시면은 모형도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아이소로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7실. 보시면은 이제 더 하이어트랑 다르게 20cm가 더 크게 나왔고요. 여기 D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마다 두 개씩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소를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타입이거든요. 자세하게 침실이랑 거실이랑 부엌,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작은 방까지 따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예, 설명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B타입,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설명을 했지만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유니티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도 마찬가지로 팀장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여기 보시면 단층 구조고요. 옵션을 갖다 한번 팀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옵션으로 해서 저희에게 북방위장이 총두 개가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더 하이어티랑 좀 다르게 저희가 이렇게 화장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아, 이게 파우더룸이죠. 네, 화장대 파우더룸. 파우더룸. 예, 네. 이쁘게 잘 네, 해놨네요. 수납도 더 많이 하실 수 예. 제가 있도록. 한번 시연해 볼게요. 네. 이렇게. 어유, 그냥 열리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열리네요. 네, 그리고 거울도 한번 열어보시면 수납이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네. 어우, 여기 기발한 보시면, 발상입니다.
예. 계속 이제 설명해 네, 주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즘에 인테리어가 미드 센츄리라고 하나요? 아, 예, 모던 예. 미드 센츄리? 예. 그런 타입으로 해서 쇠만 있으면은 정확하게 그런 타입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컨셉을 약간 우드톤과 그린과 노랑의 조합으로 해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놨고요. 보시면 여기 이쪽 자리 노트북 있는 자리에는 TV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옆에는 전월교환기. 이 전월교환기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나쁜 공기를 빼고 좋은 공기를 흡입하니까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네. 예. 그럼 예. 옷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시연해 볼게요. 위아래로 쓰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요. 그리고 예. 옷장 옆으로 해서 여기 공간이 보이시는데 이 공간은 이제 보일러실로 들어갈 공간이에요. 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세탁기를 갖다 한번 보시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화재 위험이 없는 하이라이트 2구 쿡탑이 이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팀장님 여기 한번 제가 다 열어볼게요. 네. 여기가 냉장고고. 네. 밑에는 냉동실. 예, 정말 근사합니다. 잘 만들어놨네요. 네. 이 좋은 게 대출금, 아니 대출금이 아니라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대출금이 90% 완전히 대박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장실을 예. 보시면은 화장실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예쁜 다크 그린으로 좀 들어가고요. 보시면 이렇게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세면대.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까지 이렇게 다 비치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도 따로 옆에다가 빼놨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드라이기를 꽂아서 하실 수 있는. 예, 팀장님 아주 섬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마무리를 갖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 케이프 더 하이어티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주시면은 가장 좋은 층과 가장 좋은 호수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백실에 한해서는 전자레인지를 갖다 무상증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대출금이 90%입니다. 정말 대박 상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오셔가지고 분양 받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